CBS 방송의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성도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신앙 성장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영향으로 이단에 몸담고 있던 할머니가 CBS TV의 영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광주 CBS 김인수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5월 전남 3호배 3호 소규모 노인종합센터에 입소한 김정희 할머니.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 것인데 참. 장기요양 2등급의 몸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센터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김 할머니는 항상 CBS 채널을 고정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입소 전에 이단에 빠진 딸의 영향으로 이단 집단에 몸담으며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소 후에 센터장 박연혜 권사의 소개로 CBS를 접하게 된 김 할머니는 CBS 방송을 통해 이제는 진정한 복음, 올바른 구원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때에는 우리 원장님이 아주 텔레비를 보라고 그 CBS를 자꾸 틀어주겠어요. 그래갖고 CBS를 받아본 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김정희 할머니는 지난 성탄절에 센터를 방문한 영암 사모교회 이영만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고 정식 세례교인이 됐으며 이후에 센터 입소인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 목사님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CBS 방송을 어르신들이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CBS TV 시청으로 이단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김정희 할머니를 통해 CBS TV 방송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아웃을 공식 오픈하고 신천지 실체를 적극 알리며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CBS는 앞으로 김정희 할머니와 같은 소식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인수입니다.